되는데. Gracias. 잠깐만. 야, 잠깐만. 난리 났다. 아니, 잠깐만, 이거 어떡해? 스페인어를 배울 때 집중적으로 레스토랑 주문을 배웠거든요. 레스토랑 주문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. 진짜 난리 났다. 미친. 두준아, 뭔지 알겠어? 아, 그럼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아니, 네 걱정은 안 하는데 우리가 맛없는 거 먹을까 봐. 두준 오빠는 약간 상영 문자 보는 느낌인데 책 그걸. 무슨 소리예요? 나 제2외국어 스페인어였다니까. 진짜요? 금시 초문인데 뭐 믿거나 말거나. 본인이 뭐 제2외국어라 그러면 맞는 거겠죠. 두준 씨 스페인어 실력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? 걔요? 한국어도 잘 못해요. 현진아, 좀 알겠어? 언니도 지금 현진이는 공부했으니까 알겠지. 그중에 뭐가 맛있을지 정말 보는 느낌. 배고파요. 언제 시키실 거예요? 진짜 미쳐버린다. 네? 야, 물어보면. 아, 물어본 게 아니고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, 어차피. 아, 물어보면 안 되지. 내가 식당 종업원 사장이어서 메뉴판을 만든다면 가장 좀 자신 있어 하는 메뉴를 제일 위쪽에 놓지 않을까. 그래서 좀 위쪽에 있고 이름이 좀 길고 가격이 적당하고. 생선을 못 고르겠다. 진짜 오래 걸린다. 진짜 복불복이겠다.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. 먼저 일어났어, 제2 외국어가. 근데 우리가 제2 외국어 먼저 일어났어. 이게 뭐야? 저희 진짜 알아보고 있는 것만 시켰거든요. 재밌는 거. 명탐정 코난 된 줄 알았네. 아. 왜, 암으로 서 있어? 아는 게 있긴 있었어요? 있더라고, 그래서. 대충 본인이 뭘 시킨 것 같아? 해산물. 해산물. 밥고기. 아이씨. 나 몰라. 아, 몰라! 네. 언니 아는 게 있었어요? 아, 여기 아무거나 시켜도 다 맛있을 것 같아. 언니, 이게 뭐 있어요? 이게 맛있어요. 페르돈. 아과 싱가스. 샹그리아 하면 가야죠. 샹그리아가 뭐야? 여기 유명한 거. 우나하라 샹그리아. 샹그리아. 뭐라 그런 거예요? 우리가 여러 명이 먹을 거니까 이거 보틀로 달라고. 와, 주전자는 거지. 대박이다. 그럼 어떻게 한 달 만에 그걸 말을 하죠? 한 달 딱 배우고 스페인 와서 원하는 거 말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현진 누나 이렇게 보면서 약간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쳐다보곤 했었습니다. 레스토랑 이거를 집중적으로 했어. 교통 레스토랑. 대박이다. 신기하다. 한 달 만에 어떻게? 아, 저게 그거구나. 와와와와 샹. 샹젤리제. 샹젤리제. 아, 이름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. 사장이야. 우와, 맛있겠다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여기는 뭐라 할지? 뭐라 할래? 살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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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건배하는 것만 편집해서 내보내 진짜 웃기겠다. 건배만 계속 몇결로. 내 친구가 건배를 합시다. 건배. 내 친구가 건배를 합시다. 맛있어. 와. 맛있어. 오, 맛있어. 큰일 났다. 위험한 술이다. 오, 깜짝이야. 아유, 이건 술도 아니네. 이거 완전. 주스. 제가 이번에 거는 소주 좀 타줘야 되겠어. 섞어주세요. 한라산. 아, 되게 위험하다. 이집트는 맛있다. 아, 스페인 너무 좋다. 좋다. 이렇게 하게 되네요. 승부를 좀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하네요. 뭐 누가 이기든 지든 좋은 데 가면 됐지요. 근데 이 컨셉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루캄프 못 가면은 욕할 수도 있을 것 같다. 네, 울 거예요. 아, 욕은 안 해요. 울어, 그냥 울어. 울어. 가야겠다. 생각보다 여려요. 여리다고요? 생각보다 여려. 얘 진짜 많이 울어요. 얘 눈물 많아요. 아니, 평소에 막 갑자기 울어. 진짜? 아니, 그거는 아니, 평소에 뭘 진짜 많이 울어요. 아니, 멤버들 중에 우는 애들이 동훈이, 두준이. 그러니까 진짜 많이 울어요. 어떤 상황에? 그게 막 갑자기 그러니까 엄마 보고 싶어, 이게 아니라. 아니, 그거는 마마다 이거 하기 싫어. 공연을 하다가 하지 마세요.
말하다가 막 울컥해서 그런 거지. 무슨 갑자기 지금 나 스페인 아무도 안 먹고 싶어. 안 먹는다고 했잖아 막 이런 거 아니라. 어? 개 나온다 개. 누군가 개를 시켰네. 아니면 랍스터 이런 건가? 랍스터? 아, 나 잠깐만. 나 금액을 안 보고 시켰어. 엄청 비싼 거 아니야? 매번 돈을 안 보고 시키는. 아 진짜 나 미쳤나? 아,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. 우와! 뭐야 저거? 이거 누가 시켰어? 가격이 얼마야? 야, 돈 누구 시킨 거야? 나 그렇게 비싼 거 시킨 적이 없는데? 난가? 와! 와! 야, 이걸 시킨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야? 금액 내 지금 통과됐어요? 잠깐만! 여기 무슨 점심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와! 자, 일단 빨리 드세요. 일단 뭐야 이거? 와 진짜 뭐야 이거? 이게 이건가 봐. 이것도 뭐야? 와 파이어도 랍스터야. 랍스터 파이어가 있었어. 근데 아무도 누가 몰라. 시킨 사람 누가 뭘 시켰어? 우리 지중해에 있는 랍스터 다 먹을 것 같아. 일단 즐깁시다. 엔조이. 진짜 맛있어. 새우 파이어야. 시푸드 파이어야. 이건 랍스터 파이어야. 아니 랍스터가 스페인어로 랍스터가 아니야? 아닌 것 같아. 알았으면 이렇게 안 시켰지? 아 대박. 어 형. 모르냐? 이거 봐봐 이거 봐 이거 봐. 대박이야? 어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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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진짜 미쳤어요? 너무 맛있어. 미쳤어? 진짜 맛있어? 랍스터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. 네, 그만 먹었어. 그냥 뜯음 빠져요. 그냥 뜯음 빠져. 이걸로 안 되겠다. 아, 나도 먹고 싶다. 야, 왜 안 빠져? 먹고 싶다. 왜 안 빠져? 오, 웃겨, 웃겨. 뭐야, 이거. 우와. 누군지 모르지만 다 먹고 싶다. 뭐야, 이거. 우와. 누군지 모르지만 다 먹고 싶다. 본인일 수 있어. 대박이다. 와.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우와. 너무 아이고 봐. 이거 아 미치겠다. 와. 네? 뭐예요? 와. 만약에 이거 돈 모자라면 어떡해? 내일 거 챙겨놓은 다음에. 내일은 그냥 짜장라면 먹어야겠는데. 와. 랍스터 와. 아니 지금 스페인 하면 빠에야인데 빠에야 지금 뭐 너무 쳐다도 안 보는 거 아니야? 아니 지금 일단 이거 빠에야 뭐 빠에야? 마이너스. 마이너스. 아니 랍스터를 한 마리 다 먹은 거 같아. 그냥 나 우와 이거 맛있겠다. 한 번씩 나눠야 될 거 같아서. 괜찮으면 같이 줄래? 내가 할게 내가 할게. 파이야 맛있다. 와 좋다. 아 더 나와야 되나요? 근데 누나 나랑 누나 이렇게 미친 거 몰라 시켰어.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. 재밌다 재밌다. 파이야 진짜 맛있어. 파이야가 바삭하게 맛이 장난 아닌데? 와 어떡해? 얘모 너무 훌륭한데? 사랑을 안 갖다 주고. 어, 진짜. 와, 난 여기다. 고기 좀 건너오셨네요. 네, 아유. 현진아, 이거 뭐야? 뭐 준 거야? 물티슈. 이거 누구야? 야, 안심을 누가 이렇게 양복이. 에프가. 와, 대박. 이거 뭐예요? 뭐야? 깨소스. 람? 람? 여기? 여기 더 나오는 거죠? 양궁이 어때요? 고마워. 이거, 이거, 이거.
계속. 아, 저거 먹어봐. 랍자가. 아, 더 나와야 되나요? 웬만하면 안심이 제일 맛있는데 이 집은 안심을 잘 못하네. 안심이 꼴찌할 수도 있겠어. 야, 해산물이랑 육류라니까 육류가 묻히네. 기립박수. 이 친구에게 기립박수. 파이어가 누나랑 겹쳤다 그랬지? 본연의 자리로. 난 뭐 쉽게 정할 수 있겠다. 근데 그건 그렇고 우리 언제 정해요? 나 이 행복감이 가시기 전에 정하고 싶어요. 너무 좋아 네가 아무 생각 안 나. 그대만 있으면 그냥 나는 좋아. 제가 맛있게 먹은 요리는 결과 나왔나 본데요? 어? 진짜요? 아, 나 진짜 떨린다. 아, 이거 진짜 이거 단차 부작인데 정말? 아 근데 승자는 각자 파이어입니다. 내가 둘 다 몰라. 누구 파이어야? 승자는 두둔. 저희 식사 기가 막혔죠. 뭐 호화로웠죠. 앞으로도 이 오늘만한 식사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승리를 확신했죠. 빰빰. 먹으면서도 이겼어. 저 진짜 지금 진짜 떨려요. 자, 승자는 어? 자기가 와서 이게. 어, 깜짝이야. 나 알아요. 나 알았어. 나 뭐야? 나 전 줄 알고 나요. 난 김성준님 오신 줄. 깜짝이야. 그쪽에서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? 누가 이겼을 것 같냐고요? 네. 얘 지금 못하겠어. 누가 이겼냐면요. 4대 2로. 아, 4대 2? 오, 꽤 많이 갈렸다. 우와. 아, 그럼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진짜 알아보는 것만 쉽거든요. 4대 2. 아, 4대 2? 오, 꽤 많이 갈렸다. 준이 형 누리구나. 준이 형 누리구나. 대박. 왼바 너 거야? 빠야, 이거. 뭐야, 뭐야. 요리가 뭐야? 아니, 무슨 요리야. 앞에 거. 큰 거. 에스페시얼 파이야? 큰 랍스타. 랍스타 파이야. 유노. 왼바. 왼쪽 파이야. 오빠 말고 왼바. 안 되는 여행인가 봐요. 망했다. 또 망했다. 그래. 축하해. 감사합니다. 축하해. 애들한테 모르겠어요. 식사 방해하지 마. 식사 주는데. 우와. 다들 바쁘시다. 나 근데 솔직히 큰 랍스터 내가 시킨 줄 알았다. 되게 좋아하고 있었어 나를. 아, 난 됐다. 이겼다. 반전 있어. 반전 우와. 있어. 이 프로그램 반전 아, 있는 프로그램이에요, 진짜. 여러분. 이거 제가 아이디어 제기했으니까 밑에 기획에 윤도준 하나 넣어주세요. 아, 근데 이거 되게 재밌다. 그래도 이따 우리 다 맛있게 먹었어. 네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네, 열심히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식사도 잘했습니다. 계산 안 했죠? 나는 진짜 이기고 싶은데 한 번에 못 이겨. 왜요? 어제 이겼어. 아, 진짜 이기고 싶은 날. 난 내일 어딘가를 아. 가는 거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. 누나, 근데 내일보다 모레 가는 게 낫지 않아요? 난 내일 거기를 가고 싶어. 어디, 왜? 어디? 몽세라트. 몽세라트로 가는 거. 거기가 이제 가오디가 영감을 받은 절벽이 붙어 있는 거. 여기 영수증 나왔습니다. 또 얼마나 걸려요? 거기 그냥 너가 가고 싶다고 가면 돼? 어. 그래, 되지. 그죠.
갈 곳 없어. 왜? 야, 가격이 얼마야? 잠깐만. 다들 절로 도망가. 궁금하게. 둘이 합쳐서 얼마였죠? 합쳐서? 왜요? 야, 우리 둘이 합쳐서 얼마지? 400 안 되지. 야, 500 넘었어. 왜 500이 넘어? 야, 너 도대체 뭘 시킨 거야? 거짓말 치지 마. 아, 이거 메뉴판 줘봐. 조작하지 마. 아니야. 510유로가 웬 말이야. 진짜 제 눈으로 의심했어요. 근데 510이 너무 크고 진한 글씨로 써 있는 거예요. 인포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퀀트 이거는 이게 수량이고요. 이게 가격 수량 가격이고요. 그거라고? 근데 이거 하프 키로잖아요. 그러니까 하프 키로로 시켰지. 500g이라고 적어놨어요. 너 500g이라고. 아니 그런 거 적은 지 어떻게 알아? 그럼 무조건 안 적었으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1kg. 그리고 아 종이 줘보세요. 내 2분의 1kg 분명히 있었어. 2분의 1 정확히 있었어. 내가 썼어. 썼잖아 2분의 1.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썼어? 오케이 그러면 내 이건 4분의 1. 4분의 1 치면 돼. 제가 미쳤다고 그걸 150짜리를 이렇게 시키겠어. 2분의 1만 나오면 75유로. 75. 근데 여긴 얼마로 돼 있지? 여기 지금 300유로야. 300유로야 이게? 네. 왜 어떻게 됐는데? 근데 꼼꼼하게 따지더라고요. 얼마나 기특하던지. 나는 그냥 홀랑 믿고 510유로 줄판이었는데 그동안의 얄미움을 떨쳐버리고 사랑으로 함께하기로. 잘했다, 잘 먹었다, 야. 맛있더라고요. 다행이다. 그러면 이거 우리가 내야 되는 거야? 아, 너무 재밌다, 53, 이 프로그램. 53유로? 와, 2분의 1 쓴 게 신의 한 수네. 안 썼습니다. 지금 저쪽에서 돈 없는 줄 알고 지금 먹튀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나 우려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네. 266? 와! 대박! 잘 먹었습니다. 안 된다 그랬지. 잘 됐어. 잘 됐어? 네, 잘 먹었습니다. 30 몇만 원. 네,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기분 좋아요. 기분 좋아요. 출발하실까요 이제? 안녕. 안녕.